안녕하십니까. 김은혜 대변인입니다. 국회가 문을 닫아서 집에서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로 국회가 폐쇄됐지만 그렇다고 민생을 살피는 의정 활동에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당 지도부는 웹엑스나 줌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비대면 화상회의를 벌이고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참석자들은 지금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최우선 과제에 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그리고 코로나 외에 그 어떤 불필요한 논란이나 쓸모없는 국력 낭비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더 크게 늘기 전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3단계 거리두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연의 자세에 정부가 충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통합당은 코로나 탈출 법안 등에 대해서 여당이 함께 협력하고 선제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마침 국회에 투기를 두고 코로나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아주신 데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여당 내에서 이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싸우실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제가 필요한 국민들은 정부를 바라보는 것 외에 그 어떤 일도 할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모두 무력합니다. 이럴 때 나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왕좌왕 하실 때가 아닙니다. 1분 1초가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 이상 소모적인 공방을 벌이시지 마시고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나라의 위기입니다.